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설교가 이 마지막 장으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정말 가슴이 떨릴 만큼 너무나 좋은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곧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거푸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곧 오리라, 12절에 내가 곧 가겠다, 20절에 내가 곧 가겠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북정상회담을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 내부의 변화가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번 남북정상 만나서 진행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이 정도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가 6절에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하고 말씀했는데 확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도 그게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 주시려고 오신다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놀라서 요한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요한이 기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천국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도 믿으면서도 이 소망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정말 빨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천국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소망은 아직 불분명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게 죄라고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천국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봉인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10절에 또 그가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책은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 거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비밀이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성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더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말에 미혹을 받고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 근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읽고 알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이 더해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읽고도 여전히 육신과 마음이 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일은 둘로 이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14절 15절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증언해 주는 초대교회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입니다. 2세기경에 살았던 아주 귀족이었던 디오그네투스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에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사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환상,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과 같이 신학적인 논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정확하게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저녁에 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한은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오십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0절에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러자 요한이 또 대답했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요한이 우리 주님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에 다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큰 소리로 그렇게 오십시오 외쳤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은 가장 큰 복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 외칩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말로는 오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주님 정말 오십시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는 형편이 무슨 핍박이 심하거나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런 어려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들은 많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주 예수님 정말 지금 오십시오 이런 외침이 안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당황스러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오시겠지만 며칠 전에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심정이실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걱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죄짓고 사는 것을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낳고 애들 기르고 정신없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 그 사람은 주님의 오심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게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오시겠다 오시겠다고 하셔놓고 안 오셨잖아. 근데 오늘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말 자체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곧 오겠다 곧 오겠다 빈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이미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원받은 성도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재림 때에 다 구원받을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만큼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의 하나의 모형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곧 오십시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프렛 디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너의 능력이 사라진 후에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가 일할 힘이 없어졌을 때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소유를 먼저 묻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 예쁜 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깨끗한 피부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멋진 외모에 시선이 쏠리지만 너를 진정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주장을 인정하며 내 지식과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만 누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가? 너의 멋진 모습 뒤에 감추어진 면을 보면서도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게, 나도 함께 기뻐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내가 삶의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다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너를 가슴에 품으셨네.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 그의 아들이 내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던가. 그는 선물을 주시려고 가난한 아들을 초대하는 아버지가 아니셨던가. 그가 너를 사랑하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셨음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눈이 분명히 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아주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나라의 목회자들이 초청을 받아 오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섬기려고 갔던 봉사자들 중에 한 자매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큰 좌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의 기쁨이 너에게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 오신 그 나라의 목회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자매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왜 내게는 예수 믿는 증거가 없을까? 그때 김성애 목사님이 그 자매의 우는 것을 보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원수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소망의 기쁨이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애통함이 성령의 역사라. 성령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너를 이렇게 갈급하고 애통하게 할 분이 없다. 너가 더욱 기도하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완전한 답을 주실 것이라. 그날 저녁 자매들이 모인 그 방에서 계속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중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소망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정말 소망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낯선 주님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오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로 주님과 친밀하게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 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밥을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내 호흡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두시기는 했지만 사람 의존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신 그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형편 속에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그 교우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워킹 워시퍼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공원에서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거기서 예배합시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하여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 걸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쓰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만 우리도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나라처럼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훈련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짝 혼자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만큼 좋은 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축도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바로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 주님을 알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마음에서부터 크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히 뜨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눈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정에 주 예수님 놀랍게 임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주소서. 마음의 확신을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심령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그 기쁨의 순간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도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충만하여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돕고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남북정상회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사에 감동적인 사건을 주시기를 구했을 때 주께서 허락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굳어져 있는 남과 북의 마음이 풀어지기에는 앞으로 더욱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사에 감동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진정한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 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동철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김종국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학성 교수님, 김상덕 교수님 속히 풀려나게 해주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주의 마음을 오늘 동일하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소망의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분명히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힘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